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전시장 촬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일전에 사실 대리님께서 한번 촬영해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약속 지켜야겠죠. 벨로스텐 타보기 콘텐츠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요, 밖에를 먼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미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부분이 다 주차장 구역인데요, 여기 은근 마음에 드는 요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실 아우디 전시장은 많이 찾았어요. 블로그 때도 그렇고. 왜냐면 다른 전시장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여기 아무튼 분당이 왜 좋냐면 이렇게 시승차 이렇게 많이 있고, 심지어 제 차 여기까지도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여유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는 서비스 센터로 가는 길이었는데 뭐 저기도 다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출고차 등등 이런 거 다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저긴 본부라 하더라고요. 저기가 서비스 센터인 줄 알았어요. 뭐 아무튼 간에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시승차거든요. 그 대부분 제가 전시장 하면은 뭐 보드블록 올라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겠지만 유튜브 할 때 거의 분당 전시장을 이용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위치도 가까우니까 시승 코스도 좋기도 해요. 제 아우디 영상 잘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충전 설비도 여기 말고 저기 멀리 저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 공간도 많은 거 보셨다면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편리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전시장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은 적 이거 말씀드립니다. 아, 우선 이 촬영들 다 둘러보기 전에 제 인사 나눌 분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여러분들 항상 저 아시죠? 이현준 대님이랑 같이 하는 거. 네. 아무튼 오늘 전시장 촬영 이렇게 허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그럼 저는 평가 잘 하겠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이현준 그 대리님 말고 또 뵈실 분이 계시죠? 저기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번 괜찮으면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우디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두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현준 대리님 그 같은 그 팀이시니까요. 네. 네, 얼굴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촬영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잘 촬영하십시오. 네. 네. 초면이시니까 당연히 긴장 많이 되시겠죠. 네. 저도 이제 촬영하고 나서 저도 이제 본업하러 돌아가야 되니까요. 빨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전시장들과 달리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여기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여름 그때 되면은 차량들이 많이 전시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A8 쇼퍼 드리븐까지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메인 업라인인 A6까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 소개 같은 거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다 시승기를 다 찍게 될 거니까요. 차량만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전시장 뭐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색상, 그 컬러 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다 가죽이나 뭐 알칸타라 이런 거 소재하는 것까지 다 선택하는 것까지. 이쪽 뭐 타이어, 휠, 몇 인치 디자인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런 것까지 전시되어 있네요. 사실 이곳이 분당 신도시다 보니까 여기가 다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Q8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Q8이야 저도 당연히 한번 시승해 봤으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트로노 바뀐다니까 나중에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Q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가는 문이 사실 왼쪽에도 있는데 이쪽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갈 때.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 컬렉션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 1층 고객 대기실, 전시장 2층에 다른 악세사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리셔서 이런 거 볼만할 것 같아요. 키캡마다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가격도 있고요. 캘리퍼 이거 열쇠고리까지 언제든지 그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에도 들어오니까 여기는 조명빨이 더 강하면서, 이거 다 판매하는 것들인가 봐요.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둘러보진 않았었거든요. 트렁크 그물망, 뭐 키캡 이런 거 다 있고, 여기도 한번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둘러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차량 꼭뿐만 아니라 분당 전시장 오시면
이런 것까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다 가죽 소재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기 우드 소재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볼 수 있었네요. 저 이거 여기까지 못 봤었는데 옛날 아우디 핸들 모양까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반갑다 진짜. 여기 두 개 그리고 상담하는 공간이 사실 저기도 있는데 여기 쪽이 더 뭔가 깔끔해 보여요.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쪽도 다 상담실 위한 그 마련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이렇게 1층은 다 둘러봤는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혹시 여기 지하에도 내려가도 되는 건가요? 지하인 서비스 센터예요? 한번 잠깐 그럼 내려갔다 올게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젊으니까 아시잖아요, 전 젊으니까 그냥 계단 타고 내려갈게요. 여기 고객들도 좀 있기에 제가 좀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하면서 찍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서비스센터 그 마련도 꽤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꽤 넓네요, 서비스센터가. 작업장은 안 가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방해되실까봐 그냥 여기서만 찍고 오겠습니다. 선은 지켜야죠. 네,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고객 대기실은 저기 있네요. 일단 사람이 있나 보고 없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찍어보겠어요.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차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아무튼 여기서 차 같은 것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안마 의자도 보면 저기 보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찍고 그냥 나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건 아는데 저 아시겠지만 저 그냥 젊으니까 그냥 운동 삼아서 계단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제가 원래 2층 봤었을 땐 그냥 여기도 전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증 중고 자동차 전시장으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이게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해 가지고 뭔가 개방감이 있어요, 올라가는 느낌이. 이런 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버프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개방감 있어요. 이곳은 인증 중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2층에는요 인증 중고 전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들리긴 했었어요. 아까 1층에서 봤던 컬렉션 자체도 여기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많이 보시겠죠. 이런 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다이캐스트도 파네요. 64 스케일, 43 스케일, 1:18 스케일. 제가 나중에 다이캐스트 리뷰하면은 여기 들러서 이것들 좀 구매할 것 같네요. 맙소사. 컬렉션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인증 중고에 대기하면서 상담하는 겸도 같은데. 컬렉션 많네요, 여러분들. 꼭 들러보세요, 나중에. 인당 오시면. 이 차량들 다 그거예요. 인증으로 받은 중고차들. 그래서 차량 가격,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순정이 있고. 상담실은 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쪽까지 들어가 보진 않을 건데요. 이쪽이 원래는 한때 전시장이라서 여기 RA 차량도 있었거든요. 이젠 RA를 만나볼 순 없는데 1층처럼 큰 규모만큼 여기도 차량 정말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권에서 진짜 여기 분당전시장 유본모터스 말고 좋은 곳은 없어요, 진짜. 상급다가 있네? 개방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이제 촬영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전 차량 그런 소개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차피 나중에 다 시승해보게 될 것이니. 그러면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마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아우디 이본모터스 분당전시장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요.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시장 촬영은 처음이지만 어차피 자동차 유튜버로서 이런 것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콘텐츠 한번 제공해주신 연준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팀원 모두가 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아우디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진짜 말씀드렸지만 분당전 시장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공간도 좋고 심지어 시승 코스도 좋아요. 멀리 나갔다 온다면 당연히 저처럼 멀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 잘 환경 테스트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해야겠어요. 저도 이제 본업하러 돌아가야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위본모터스 분당전 시장이었고 이상 팬미시였습니다.